네, 안녕하세요. 알팀입니다.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도 한번 이어서 가볼 텐데, 첫 번째 이제 말을 뗀게 이제 더 레즈얼 디베스테이티드 포더 리졸트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더 레즈라는 레드라는 얘기는 이제 뭐 축구에서 이제 선수들을 표현하는 이야기인데, 선수들은 이제 결과에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. 디베스테이티드가 굉장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고, 그리고 승점 3점을 당연히 따낼 줄 알았지만 경기 종료 10분 전까지 경기를 잘 치렀지만 지금 결과가 이렇게 돼서 뭐 It's a shock 라고 하면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이것이 축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지만 이것 또한 이제 축구의 일부라고 말을 하네요. 그리고 We have to be focused until the referee's whistle 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, 우리도 흔히 이제 주심이 심판의 휘슬을 불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. 뭐 마찬가지입니다. 레프리의 휘슬이 울릴 때까지는 경기에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. 오늘 경기로 이제 좀 그래도 얻은 것이 있다면,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, 이것이 오늘 경기의 레슨이라고 합니다. 뭐 경기에 대한 이야기도 쭉 한번 했어요. 그래서 경기 시작부터 경기를 지배를 했고, 그 다음에 뭐 73번의 득점을 통해서 그다음에 경기를 완전히 completely control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, 홈에서 3득점을 먼저 하고 나서도 승점을 잃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말을 했네요. 사실 이제 토트넘이 승점 3점에서 승점 1점으로 승점 2점을 잃은 꼴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좀 아쉬움을 이야기를 했고요. 손흥민 선수 개인도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뭐 슬픈 감정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. It is so sad for me. 나도 정말 슬픈 상황이고 선수들 그리고 팀 구성원 모두가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다.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. 정말 슬플 따름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BBC 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It hurt. 뭐 굉장히 상처가 되는 상황이다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굉장히 슬프고 비기긴 했지만 뭐 경기에 패배한 기분이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, 특히 후반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굉장히 잘 싸웠고 경기를 컨트롤 했지만 더 잘 했어야 되는 그런 찬스들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를 했고요. 마지막으로는 뭐 조직적으로 팀원들의 이제 경기는 정말 잘 풀렸고, 그리고 팀으로서도 경기를 굉장히 이제 지배를 했지만 패배한 듯한 무승부를 거둔 느낌이다 라는 이야기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. 네, 굉장히 좀 아쉬운 결과고요. 하지만 이제 뭐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, 그리고 또 무패는 이어갔다는 것, 거기에서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베일 선수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토트넘으로 앞으로 남은 또 경기들, 뭐 이제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KBS 조합, KBS 라인의 그 공격 조합이 또 어떠한 활약을 할지, 그리고 또 수비는 좀 더 이제 가다듬어서 어떠한 또 수비 집중력을 보여줄지, 이런 모습들이 다음 경기에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네, 손흥민 선수들 또는 이제 토트넘 많은 선수들도 이제 체력적으로 보완해서 다음 경기에서 또 멋진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손흥민 선수 인터뷰까지 이걸 마치겠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